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잘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과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와 함께하는 자 늘 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불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영배를 이제.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계속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과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다 주께 이사오니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근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신 그 사랑,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참빛이 되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탐심과 어리석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죄와 어둠의 길을 갈 때가 많았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으로 예배드려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불순전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가 되어 예수님을 바로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난 31년간 오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예수 바보 행전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요셉 행전 묵상하는 목수들을 통하여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깨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성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20일 25번째 오사카 러브 소라타를 주님 친히 준비하셔서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를 외치며 열려오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일본을 깨우며 일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근대화를 이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북한의 핵 문제와 정치와 경제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온 백성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전쟁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신기순 목사님에게 늘 성령님 능력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의 회복이 있고 새 힘을 공급받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비전헌금을 드려오니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힘든 농어촌 교회가 힘을 얻고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섬김과 정성으로 준비한 주 함께 찬양사의 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금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가 연하시사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길을 되어 쏟아지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성동 광진공동체에 섬기고 계신 박상송 장로님이십니다. 그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중교통 주일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또 불법 주차가 줄고 다시 한번 이 지역과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BC 요한복음 차명근 목사님 반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 보신 뒤에 신기선 목사님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환절기에 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묵상하는 목수 우리 요셉 행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일터 가운데 또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우리 모든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정답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미랄처럼 바보처럼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우리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 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의하면서 밑에 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확 드는 생각이 우리는 대중교통에 의해서 도로를 다 비울 텐데 유치원 학부모들이 다 채우면 이거 우리 하는 게 생색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내려가서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로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 정말 속도 상하고 왜 속이 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구나.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는 그랬거든요. 도로가 빈 걸 보고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티가 안 나는 것을 하기도 힘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사역팀에서 찬양하신 하늘의 미랄 예수님을 닮는 삶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겸손을 우리는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상황을 보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힘이 지배하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바보가 돼서 바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어떤 면에서 너무 고지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결국 우리도 세상처럼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흐르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일부분 우리가 지혜롭게 좀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 우리의 삶의 흐름이 말씀과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실제적이 못한 것 같은 부담을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 갖게 되는 일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 사회에서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인생은 준비기간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따르는 겸손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전부가 다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받고 영광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이 준비된 인생을 가지고 하늘에서는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뭐로 비유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데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손해이고 억울함이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도 말할 줄 아는데, 나도 따질 줄 아는데, 나도 이게 필요한데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 그리고 최고의 상급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결과 지극히 높은 높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건 그렇게 사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때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 자유할 수 있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표가 예수 바보행진 아닙니까? 자원하여 스스로 낮춰서 우리가 그 조롱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 해뿐 아니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진짜 바보 같다, 고지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종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곳에 그걸 암호로 막 썼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God is good.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의로우신 분입니다. 육을 위해 뿌린 자는 육을 거두게 되고 영을 위해 뿌린 자는 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처럼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이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잃어가면서 이 땅에서 진짜 포기하면서 낮아지고 있으신지 오늘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 하신 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죠. 승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순한 이 한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어로 디오, 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기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찾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높아짐을 위한 나름대로의 얼마나 많은 비결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점에 가면 뭐 제목도 좋고 관심이 있어서 그 처세술이죠. 개인 개발, 자기 개발, 예, 자기 개발 코너에 많이 갑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비결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은 좀 나쁜 것은 권모술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높아짐의 비결이 아닙니다. 만약 그 방법들에서 일시적으로 높아지게 할 수 있다 해도 곧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 높아지는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 그러므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6절에서 8절 말씀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극도로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의 참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낮아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되는 겸손한 삶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분명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1절 사이에 행동의 주체가 바뀝니다.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오늘 말씀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전반부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주어가 바뀐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전반부 인생은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삶이 끝나고 후반부에는 더 이상 우리의 역할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톨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을 만큼 가장 높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보면 인간의 낮춤에 대한,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이 없다면, 인간의 낮춤이 없다면 하나님의 높여주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자들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내가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구할 때 모든 것 응답하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모를, 수치를 받으셨지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그런 걸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겸손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사람의 눈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신 방법은 또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주,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복종의 마음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면서 높여주시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에 알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예수 이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높으신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그 사모함과 경배함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굴복과 두려움으로 그때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 주님의 그 존엄성과 위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의 참된 가치를 절감하고 복종의 무릎을 꿇고 경배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늦은 복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 꿇듯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원어를 읽죠. 히브리어로 읽겠죠. 그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문 네 문자죠. 자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발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부르냐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주라고 아도나이. 제가 신대원에 가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다 옛날 양피지에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이 좌우 중간 글자까지 다 맞춰서 다 씁니다. 쓰는데 쓰다가 하나님 내게 문자가 나오면 이렇게 한대요. 그 강사 이야기는 두려움을 온몸을 부르르 떤대요. 부르르 떨고 그 다음에 달려나가서 온몸 목욕지에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네 문자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부르면 여호와 웃떨고 쓰고 또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곳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라고 그렇게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시저가 그들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고백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을 때 이 고백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 처형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고백을 놓지 않았고 이 고백을 붙들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떤 압력에도 이 고백을 철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명을 건 소수만의 고백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누구나 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 감격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상급의 날, 높아지는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가 주되심을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나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입니까? 주님 오늘 오시는 날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많은 부분 고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 보인다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또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참아내며 서로 하나 되고 연합을 추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면 그들은 영화롭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과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 그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발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증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함으로 내가 발견되겠다, 그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삶에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 내린다면 다른 것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지에 오지에 가서 사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을 높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삶, 섬김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실한 삶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흐트림없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사실 지금도 배 타는 것은 두렵고 싫습니다. 죽음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섬, 이제 주민 몇 사람밖에 안 사는 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와야 하거든요. 못 오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찾아서 만납니다. 아, 할머니 계셔. 목사님이 왔다가 함께 계셨네요. 할머니 혼자 사는 섬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제가 통로가 되는 거지요. 주일날 배를 움직였으면 참 좋겠는데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오늘의 교회 농어촌 선교팀에 요청을 했더니 엔진을 수리하고 또 운항을 재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있는 한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었었던 것은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던 중에 온누리 농어촌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비전 헌금을 통해서 중단되어져 있는 봉사를 해주겠노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저희가 농어촌 또 미자리 많은 연약한 교회들 함께 돕는 그런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봉사가 끝나자마자 2박 3일 동안에 성경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마당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단에 와서 내가 시골에 오니까 노인들이 많을 거다. 내가 첫 장례를 노인분들을 치르겠다. 근데 제가 첫 장례를 아이를 치렀어요. 아이를 첫 장례를 치르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곳에서 해야겠다라는 또 강한 부르심과 마음들이 있었고요. 태풍이 한번 왔을 때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딱 가봤는데 산 위에 뭐가 퍼런 게 하나 굉장히 큰 게 넘쳐있는데 봤더니 저희 지붕이었어요. 토요 모임을 하는 장소고 그 장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성경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셔분께 다시 한번 축복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해보고 하나님 때로는 억울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지며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닮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성경의 사람들의 삶과 사역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농어촌 미자리교회 모든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사실 축복합니다.